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로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 합니다. 괴불은 크기가 굉장히 크며 장엄하게 그려져 괴불을 모시고 열리는 불사는 대법회를 이루어 왔으며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불화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탱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7장리 7장사에 있습니다. 괴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 그림입니다.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탱은 조선시대 1628년 인조 6년에 파원 법형 비구가 그린 그림으로 길이 6.56m, 폭 4.04m의 크기로 구름을 이용하여 상중하 3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맨 윗부분인 상단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불과 노사나불이 좌우에 모셔진 삼신불을 묘사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인 중단은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들이 있어 삼세불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수미산 정산의 도설천궁을 표현하였으며 좌우로 정면 관음보살좌상과 측면 지장보살좌상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부의 최하단에는 미륵보살이 도설천궁에서 빨리 지상에 강림하기를 염원하는 듯한 청문대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3단 배치는 예배자들에게 삼신불과 삼세불의 세계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구원으로 도설천궁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괴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색은 녹색을 주로 하고 황색과 황토색을 대비시켜 다소 어두워 보이나 오처리를 붉은색으로 하여 경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괴불에서 보이는 단아하고 세련된 인물의 형태와 짜임새 있는 구도, 섬세한 필치 등은 당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17세기 전반에 불화 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B 불교방송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첫 시간에 준비한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산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